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이기훈, 박진포, 김한성, 조예찬, 민운기, 장재원, 노상민, 이형경, 김양호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팀 강릉 시민축구단 신지훈 골키퍼, 권승리, 강지용, 박선주, 유청인,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고준혁, 전성수, 심광호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강릉의 경우는 이 상반기를 담당하다시피 했던 김철욱 골키퍼 대신 매스컴을 통해서 팀을 알리는 것, 요즘 시대에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소통을 잘하는 축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반면 강릉시민축구단 굉장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가 다소 좀 내려앉을 수 있었는데, 어쩌면 여름 휴지기가 선수가 드디어 이 강릉 선수단 중에 공격수로서 득점 최고 득점자로 등극을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또 좋은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울산, 화면 오른쪽이 강릉입니다. 자, 우선은 울산의 선축으로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조예찬. 자, 우선은 후방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괴롭힌 데 능한 선수고요. 지금처럼 순간적인 압박 이후에 패스 잘 줍니다. 자, 박민수가 좋아요. 전방 투입. 그러나 볼이 살짝 길었습니다. 어깨 집어넣기가 좋았습니다. 한 번에 연결. 자, 울산도 조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이거예요? 자, 모처럼 기회입니다. 자, 잘 열어줬고. 반대편 봐야죠. 자, 잘 봤어요. 오른쪽 잘 봤습니다. 노상민. 올렸어요. 볼 크로스. 아, 일단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울산도 오랜만에 본인들이 잘한 앞쪽을 봤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자, 공간이 많진 않은데요. 잘 빼줬어요. 크로스 올렸고요? 연결. 하지만 동료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예찬이 멀리 처리. 좀 안 됐죠? 자, 반면에 울산 입장에서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전반전도 이제 절반 흘렀습니다. 잘 빼냈어요. 노상민 살려냈어요. 자, 오른쪽 측면. 하지만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협력 수비 좋아요. 징크스를 좀 깨고 싶은 강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연결. 자, 굴절된 볼은 김한성이 살려냈어요. 경기 이어집니다. 올렸어요. 좋아요. 자, 골대. 세컨볼. 자,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형경의 머리 저희가 짚어드렸었는데 골대를 맞췄네요. 이게 조예찬 돌아서면서 왼발로 뛰어줍니다. 하지만 있어요. 자,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는 공격 코너킥 민운기가 준비합니다. 낮게 깔아줬고 돌면서 슈팅이 높게 떴습니다.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슈팅이 나왔어요. 어려운 자세. 자, 다시 민운기를 봤습니다만 지금은 패스가 짧았죠. 역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또 빠르게 백업을 해주고 있는 울산의 선수들. 자, 빠져나올 수 있나요? 임창석. 좋아요. 자, 왼쪽 측면. 연결 됐어요. 자, 공간 심광호. 심당아. 지금은 사실 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공격권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영경이 머리 맞죠? 잘 떨궜습니다만 박선주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처리. 지금 좋은 태클이에요. 온몸을 던지면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줬던 김재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호 선수죠? 네. 자, 왼쪽 무릎을 감싸주면 나왔어요. 근데 몰라요, 저거는. 봐야 알아요. 네.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이런 경우도 보통 걸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확실한 체크, 메디컬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말 오랜만에 K3 한 달 이후의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 초반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자랑했던 어떤 빌드업을 통한 흐름을 한간에 골대를 맞히는 장면이라든지 그렇죠. 슈팅이 나왔을 때 저희도 함께 텐션이 빡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장면들을 기대하면서 후반전도 저희가 한번 중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강릉, 오른쪽이 울산입니다. 강릉의 선축으로 후반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중원에서 빠른 스피드를 꽤나 많이 투입하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길게 봤어요. 높게. 권승리. 지금 권승리를 짚어주지 강릉이 약간은 쉽게 대처하는 느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이어지는 그림인데요. 네. 일단 때려봤습니다. 네. 열렸어요. 민욱이 접어놓고 오른발 슛! 골대! 또 골대입니다.
민운기 지금은 아 민운기 선수 제대로 그렇죠.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또 루즈볼 상황에서 잘 처리를 해줬고요. 어 지금 가슴 돌려놨고요. 어 빨라요. 자 달렸는데. 자. 자 지금은 한 차례 진흙탕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어 지금 전성수 선수의 어떤 스피드를 활용한 이 도전이 한번 효과를 볼 뻔했습니다. 네. 어 지금도 잘 끊었고요. 유청인. 유청인. 커커백. 꺽. 네. 할리 없고요. 울산의 스로인 짧게 가고요. 리턴 패스. 노상민 뒤쪽 빼줍니다. 장재원. 자 좁은 공간에서 뭔가를 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풀어나왔어요. 자 연결했어요. 자 그대로 슛! 골! 멋진 득점 나왔습니다. 김한성. 와 지금 울산시민축구단의 환상적인 측면 부분 여술이 나왔습니다. 네. 세 명의 선수가 3자 패스를 통해서 한 것도 마시고요. 그렇죠. 자 잘 튀어줬습니다. 헤더. 그러나 네.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유청인, 박선주. 자 개인기를 부려봅니다. 풀어 나왔어요. 어, 잘 나왔어요. 부분 점수 잘 받고요. 자, 아 점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측면 부분 점수를 보여줬는데 자, 과연 어떤 프리킥을 보여주게 될지. 자 공격수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립니다. 야 지금은 대포알 한 방이 나왔습니다. 고준혁이 그대로 한번 상대 골대를 겨냥해봤어요. 네. 들어오는 동료 잘 봤습니다. 노상민 안쪽 투입 밟아줬고요. 박스 안쪽 차 컷백. 자 슛 굴절됐고 이영경. 이대영 이영경입니다. 네 결국 해주네요. 역시 또 울산 종합운동 다시 이영경. 그러나 이번에는 패스가 길었습니다. 어 네. 어? 자 박선주 오늘 잘해주는데 이번에 미스예요. 저? 이영경. 이영경 오른쪽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열립니다. 오픈 슈팅 찬스. 김동윤 올려줍니다. 골! 주각골 이영경. 스코어 3-0. 와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도 이영경이 장점이 또 나왔죠. 그렇죠. 골문 앞에서 슈팅을 때릴 법도 한데요. 침착하게 비어있는 우리 선수 보고 골 내어간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강릉시민도 됐든 말듯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상승세를 못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도 열려요. 자, 아직 있어요. 접어놓고 김양우예요. 경기 끝남을 알리기 위해서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4-0. 김양우 선수에게 이런 찬스는 쉽습니다. 네. 세게 골을 박아버리는 김양우. 하지만 울산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넘어졌고요. 일단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모두 흘러갔습니다. 이지민 한 번에 띄워줍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터치 좋았고요. 그러나 골을 허용할 생각이 없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8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울산시민축구단이 후반전에만 4골을 뽑아내면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결국은 이 양팀 간의 징크스가 서로 맞물리는 경기였는데 네. 울산시민축구단은 득점을 넣은 경기는 반드시 승점을 따간다. 반대로 강릉시민축구단은